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조금 남들보다 빨리 오는 경우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서구화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네. 요즘 육류 속에 성장 호르몬을 넣어서 이렇게 막 비육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성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런 과식,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어떤 야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분비 결함물질이 요즘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따뜻해진 날씨, 그 다음에 너무 따뜻하게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키가 작습니다. 작죠. 네.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키가 아. 큽니다. 아이들을 좀더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 춥게 키워야 된다. 너무 네. 따뜻하게 해서 요즘 뭐, 겨울철에도 막 집에 가면은 아파트 가면 막 냉이만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은 지양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인데요.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야간 문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인 문화를 너무 조기에 접촉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해서 보면은 어떤 걸 접촉해서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보다는 성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열성 성장 장애라 해서 열을 이로 받치게 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게 하고 이런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조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온실에서는 모든 작물들이 빨리 성장하고 네. 빨리 열매를 맺고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온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증후군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